갈 수 있는 도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8 가리아식 경계를 아는 거예요. 사실 자기 마음 자기가 모르고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호주머니 속에 든 돈을 자기가 쓰는 거지 누가 훔쳐다가 썼겠느냐 그 말이죠. 자기 속에 있는 가리아식은 자기가 알아야 되지 다른 타인이 알려주거나 아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식관을 밝히기 위해서 유식의 양상을 말할 때 유식의 양상을 설명할 때 세 가지 명변식을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제8식을 말한 거예요. 물질세계와 그 말은 제8식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다 총괄했어요. 정신세계도 제8식이 다 도리해가지고 있고 물질세계도 다 제8식이 전부 다 그걸 뭐라 하죠? 완전히 독점하고 있어요. 전부를. 물질세계는 저런 저 산천초목이나 천지만물이나 허공계나 세계가 다 물질세계요. 요별로서 요별 나가선 시그 성길이 바로 요별입니다. 전번에 요별경식이라고 나왔죠. 거기서 대충은 설명했는데 요별이라고 하는 것은 잘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검다, 희다, 누르다, 춥다, 덥다 이렇게 아는 그런 구별을 잘 구별하는 것을 잘 밝을 요자요. 잘 구별한 밖에 구별하는 그런 분별심이죠. 분별을 하는 그것이 안회야식의 성능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회야식은 제8식은 안회야식이라도 하고 이숙식이라도 하고 일체 종자식이라도 하는데 그 자체가 알 수 없는 집수와 물질세계와 요별이다. 집수는 정신세계고 물질세계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유물세계고 그 다음에 요별은 그 두 가지를 다 구별한 겁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낱낱이 쪼개면서 분석하고 따지고 여러 가지로 분별심을 내는 것을 요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항상 촉과 자기와 수와 상과 사와 더불어 어울린다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했죠? 전번에 나왔잖아요. 오변행이라고 했죠. 오변행하고 같이 어울려요. 그 전에 오이 백법 할 때 나왔죠. 오이 백법 할 때 대승 오이 백법의 36페이지 제일 끝줄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36페이지 제일 끝줄에 변행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촉과 수와 사와 상과 자기라고 나왔죠. 그것하고 같이 어울린단 말이죠. 촉이라서는 어떤 물질세계와 어떤 육근과 육진과 여러 가지 육식이 세 가지가 화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접촉해서 부딪혀서 생각을 내게 그러한 것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촉이라요. 촉과 자기랑은 작동을 하는 것,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 건요. 또는 수라고 하는 것은 감수하는 거고 상은 느끼는 것이 수고 상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상상 추상 회상 연상하는 것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작업하는 것이고 작업 그런 다섯 가지 변행과 더불어 제8식이 항상 같이 어울린단 말이죠. 그러나 오직 사수 그것뿐이며 사수라고 하는 것은 삼성 가운데 선악무기 말고 또 있죠. 삼성이 아니라 삼수 가운데 삼수에 사수가 나왔잖아요. 그 전에 했던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수하고
낙수하고. 그 다음에 사수죠. 사수는 불곱, 불낙수, 중간수, 평평수라고 했죠. 아뇌야식은 고수락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고수락수는 제칠식이나 제육식이나 그런 것들이 하지, 점잖은 그런 아뇌야식이 체면 없게 말이지. 고수락수를 직접적으로 하면은 자기 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수락수는 주로 이제 제육식이나 제칠식이나 전호식들이 하고, 아뇌야식은 이 사수로만 해요. 사수가 무기거든요. 선악무기. 선악무기라고 천번에 말했죠. 고수락수는 선악이고,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고. 여기는 이제 무기 아니요? 무기성을 가진 게거든, 아뇌야식은. 아뇌야식은 인식을 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무기성이라서 다른 인식체보다는 알기가 참 어렵고 또는 작용이 극히 좀 미약해요. 두드러지지 못하고 은은히 속에 잠재의식 같이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기라요. 그래서 무기 사수와 더불어 어울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사수 그것뿐이며 무부무기에 해당 전환이, 전번에 다 했잖아요. 무부무기란 것은 번뇌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다 말이죠. 무부라는 것은 가리움이 없는 무기다. 본래 순수 이성, 청정한 본래의 깨끗한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는 무기라고 해가지고 무부무기라고 해요. 청정한 그 순수 이성을 오염시킬 만한 성질이 아닌 것, 그것을 무부무기라고 해요. 무부무기가 그런 거요. 무부무기. 투표할 때 무기명 투표도 하죠. 무기명은 뭐 하는 거요? 무기명도 내나 무기와 비슷하잖아요. 자기 이름도 안 써놓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처럼 무부무기라는 것은 청정한 그 본래 순수 이성. 참 마음자리를 오염시키지 않는 무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무부무기라고 해요. 이 부자가 덮을 부자니까 덮는 게 없다니까, 덮는 것은 먹구름이 밝은 태양을 덮는 것처럼 그것은 나쁜 거죠. 덮는 것이 없다니까 먹구름이 아니지. 밝은 태양을 덮는 먹구름이 아니고 그냥 것이 공기택이라요. 공기는 괜찮죠? 공기가 태양을 차단하지는 않지 않아요? 공기는 있어봤자 태양의 밝은 광명을 가리우지 않지요? 그와 같은 성질이 무부무기요. 유부무기는 안개나 먹구름이고. 유부니까 그건 나쁜 거죠. 유부무기는 그건 나빠요. 이건 이제 반대요. 번뇌를 일으키는 먹구름 같은 거, 안개 같은 거, 이런 정도는 유부무기요. 유부무기는 제7식, 제6식 그 무기가 유부무기라요. 이해가 되지요? 나는 그런 설명도 듣지 않고 내 나름대로 혼자 독학에 해서 깔았어요. 누가 설명해 줬으면 나는 굉장히 빨리 벌써 한 50년 전에 깔아버렸지. 나이가 지금 56세인데 50년 전에 깔 거란 말이야.
설명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 혼자 지금까지 오래오래 시간을 걸려가지고 안 거예요. 늦게 터졌지. 대기만성이라. 나는 대기만성이 노자 도덕경에 있는 말인 나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남은 몰라줘도 나는 좋아요. 대기는 만성이라고 해가지고 나 혼자 자유를 하니까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니까. 무부무기에 해당되나니 촉들도 또한 그와 같다. 촉들이라는 촉, 자기, 수상사 그런 것들이죠. 그것도 다섯 가지 변행도 또한 그와 같다. 그게 좀 어렵죠. 촉들도 또한 그와 같다. 그것을 대충이라도 아시려면은 이 유식 30송 약이나 유식 30송 직해 보면은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두 군데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설명한 거라요. 그러니까 촉들도 또한 그와 같다는 것은 치망 신소가 성질이 같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죠. 예? 그것은 8페이지에 나오죠. 이 책에, 이책 8페이지에 유식 약인가 뭐 8페이지에 보면은 8페이지에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넉 줄에서 다섯째 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변행들, 오변행이 반드시 성질이 동성이라야 된단 말이죠. 무기성이라야, 무기성과 같은 안외야 성질과 같은 그런 성질이라야 거기에 서로가 어울리거든요. 세상에는 다 유유상종이라요. 그렇지 않아요? 도둑놈이 도둑놈 좋아하고 깡패가 깡패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람쥐는 사람들끼리 놀지 않아요? 유유상종이니까 이런 치그 작용도 유유상종으로 같은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서로가 어울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촉들도 역시 그와 똑같단 말이죠. 또 36페이지에도 나옵니다. 그 책에, 이 책에 36페이지에 보면은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에 가서 촉등도 또한 그와 같다는 것은 촉등의 다섯 개 심소도 팔식이 오직 무기무 무부무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이숙식에 해당이 되어서 그거 다알수 없는 행상이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말했죠. 조금 설명이 좀 다르죠. 지국대사의 설명은 두 가지 쪽으로 해석을 했고, 또 명목스님 해석은 두 가지가 아니라 무부무기 쪽으로 해석을 했죠.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통하기는 통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딱 띄는 것도 의도가 있어요. 이 공간을 띄워놨잖아요. 공간을 띄워놓고 오직 사수 그것뿐이며, 무부무기에 해당되나니 촉들도 또한 그와 같다면 사수와 무부무기 성질에 더 가까운 걸로 명옥신처럼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더 쉽죠. 불가지 집수처로 본다면 모두 다 그렇지. 사실 그렇게 봐도 되기는 되어요. 알수 없는 집수와 물질 세계와 노별로서 항상 촉과 자기와 수와 상과 그 말이 위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렇게 봐도 되고 위에 것까지 소급해서
봐도 되고 바로 그 문장에서 봐도 되고 항상 흘러 변함이 물 같나니 제팔식이 아리야식이 항상 흘러서 변한다 말이야. 물이 자꾸 흐르고 있잖아요. 제팔식도 역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덮어놓고 제팔식이란 말은 안 하고 요즘 것이 이제 심리철학이나 다른 철학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식류라고. 의식이 흐른다고. 제팔식이 내나 제팔식은 모르니까 그냥 제팔식도 그냥 의식으로 싸잡아 말했겠지. 의식류. 의식은 물과 같이 흐르거든요. 흘러야 그 재미가 있지. 흐르지 않으면 별 재미도 없겠잖아요. 우리가 자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도 다 흐르는 거예요. 흘르면은 이제 낙동강으로 들어가고 낙동강에서 이제 남태평양으로 들어가지 이제 바다에 돌아가면 성불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한 흐르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흐르는 거고 나쁜 의미에서 흐르면은 사막도가 자기 고향이 되기도 쉽지. 사막도를 자기 집같이 드나들거든. 그것이 범죄인들은 자기 형무소를 뭐 자기 것이 집같이 드나들잖아요. 그렇게 흘러면 안 좋겠지. 항상 흘러 변하는 것이 물과 같이 흘러 변한다 말이죠. 흐르고 있다 말이죠. 제팔식도 땅속에 흐르는 물같이 흐르는 게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 물도 흐르고 있거든. 그와 같이 흐르고 있나니 그건 아라한 지위에서 떠난다. 대승 나한이요. 소승 아라한 정도에서는 못 떠나지. 대승 나한이면 벌써 부처님과 탈집보살 이후에 그런 정도의 나한의 지위에 나한이란 말은 마음이 새어 나가는 것이 없는 무루가 나한이요. 무루. 그러니까 제8식은 흐르고 있으니까 흐르는 것을 차단하려면 흐름이 없는 무루도라야 되죠. 무루도를 이룬 나한이요. 그래서 무루의 도를 이룬 성취한 대승 나한 부처님이나 또는 팔집보살 이상 그런 지위에서 제8식을 떠난다는 그 말입니다. 제8식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유식의 양상, 제8식의 그 꺼죽 번뇌의 양상만 떠나지 흐르는 것만 떠나지 그 제8식 자체가 발살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제8식이 제국 백정식으로 둔갑하진 자 변하지요. 그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8 아리야식을 떠난다 해서 아리야식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리야식이 그때는 식변 유지라 식이 변해서 지가 되어버려요. 도를 바꿔서 무루도를 성취하면은 식이 변해서 지가 되어버려요. 제8식이 이제 없어지는 거라 마찬가지지. 그러나 사실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요. 번뇌의 흐르는 것만 없어지는 거죠. 식이 변해서 지가 돼요. 대원경지? 대원경지가 됩니다. 안회야식을 제8식을 번뇌를 끊는 그 지혜를
크고 둥근 그 천진만물을 다 두루두루 해인산맥처럼 모두를 다 통달해서 잘 아는 크고 둥근 지혜가 돼. 부처 되면은 대원경지를 성취하잖아요. 네 가지 사지보리 중에 최고 보리죠. 묘관찰지, 뭐 성수작지, 묘관찰지, 대원경지, 뭐 평등성지 나오잖아요. 평등성지는 7식을 전환하면 평등성지가 되고, 제6식을 전환하면 묘관찰지가 되고, 전호식을 전환하면 성수작지가 되고, 제8식을 전환하면 그때는 식이 변해가지고 대원경지가 된다. 그래, 제국 백정식이 돼요. 원성실생이 돼요. 변계 소집성과 의타기성이 없어져 버려요. 별로 재미가 없는가 보네요. 예? 제8식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제8식 그 어려운 것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근본부터 말을 하다 보니까 제8식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원칙은 전호식부터 설명하고 80규구는 전호식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식. 그게 이제 80규구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근본을부터 말을 하다 보니까 제8식을 먼저 말한 거예요. 제8식이 근본식이거든요. 82구라는 책이 있어요. 현장 법사가 쓰신 거. 여기서는 순서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전호식부터 나오고 전호식을 끊으면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성수작지가 되지요. 성소작지. 지가 돼요. 그냥 끊을 때 끊어가지고 성소작지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제6식이 이제 나오죠. 제6식을 설명합니다. 돌을 닦아서 제6식 번호를 다 끊어버리면 또 이제 뭐가 되느냐. 그때는 이제 묘관찰지가 되어버려요.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 그때는 지혜라요, 지혜.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호식이 제일 첫번 나오고, 두 번이 제6식, 세 번째가 이제 제7식. 제7식을 끊어가지고, 제7식 번호를 끊어서 이제 끊을 때 앉자. 끊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묘관찰지 다음에 평등성지. 아집을 가지고서 차별심을 두었는데 이제는 아집이 없어져 버리니까 평등으로 변해서 평등성지가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제8식이요. 제8식을 끊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아까 여기서 말했죠. 대원경지. 대원 경지. 거울경자는 비유로 말한 거죠. 거울과 같이 밖에 비치는 거. 이렇게 이제 80규구 순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이것을 사지보리라고 합니다. 네 가지 지혜의 보리라. 사지보리. 성불하면 이 사지보리가 되어요. 네 가지 지혜를 성취하는 깨달음을 보리라고 하죠. 도를 보리라고도 하고. 보리라는 말은 각이라도 번역하고 깨달을 각자 또는 도라고도 번역하고 각과 도요. 보리라는 말 자체가 네 가지 지혜는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 다음에 할 것을 믿어서 지금 갑니다.
이래서 해버려야지. 만약에 오늘 나오고 내일 못 나오면은 그분들한테는 오늘 말해줘야 돼. 다른 분들은 두고두고 찾고 나와라고 해가지고 아끼러 왔다가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나는 그거 없어요. 그냥 전체 그냥 될수 있으면 이 시간에 다 주고 싶어요. 강의 안 해도 좋거든. 오래오래 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루 이틀 해서 다 알아보면 끝나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내일이나 모레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씀은 못 들으니까. 그래서 사지보리를 성취하면 성불할 때요. 성소작지랑은 전호식은 눈, 귀, 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거든. 그래서 눈으로 잘볼 수도 있고, 천안통 귀로도 또잘 들을 수 있고, 수천만리, 억만리 밖에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억만리 밖에 것도 볼수 있고, 신통이 자유자재한 겁니다. 그게 성소작지요. 오신통, 육신통 같은 거. 묘관찰지도 내나 육신통과 같은 건데 묘하게 관찰해. 재료의식이 어두워서 번뇌를 일으켜서 마음이 먹구름에 가리웠다가 그것이 벗겨지니까 사물로 진리를, 사물이나 온갖 천진만물을 묘하게 잘 관찰하는, 꿰뚫어서 보는 그러한 지혜. 에디슨처럼. 또 요즘에 것이 아인슈타인 같은도 묘관찰지 조금 일부분 개발한 거죠. 겨우 해봤자 상대성 원리 하나 알았잖아요. 상대성 원리를 알았으니까 평등성지는 못간 거예요. 묘관찰지의 일부분 지극히 작은 규탱이 하나 개발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평등성지는 상대성 원리에서 절대성이, 절대의 경지에 도달해야 무한의 진리, 무한성, 여는 유한성이죠, 다. 성수작지 같은 것도. 평등성리는 무한성이다. 제7식 번뇌를 끊게 되면은 이제 평등성리를 이루어요. 아집을 가지고서 나다 남이다 차별심으로 차별로 대우하고 여러 가지 분별을 일으켰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평등한 그런 성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평등성인 지혜다. 또 제8식의 번뇌를 끊게 되면은 대원경지가 돼요. 대원경지는 큰 둥근 거울과 같이 거울 속에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다 비추고 마음이 밝아서 우주 거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전부 다 나타나버리죠. 딱딱한 게 내가 그런 이야기 하나 해야겠구만요. 부처님 당시에 육신통을 성취한 나한이 있었거든. 도를 통한 보성. 나한이 있는데 그 나한은 해골만 하나, 사람 죽은 뼈를 하나 들고 딱딱 때려보면 다 알아버려요. 과거 전생에 뭐가 되었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고, 이 다음에 죽어서 뭐가 되고, 다 알아버려요. 사람뿐 아니라 저런 동물의 뼈도 딱 두드려보고, 청진기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는 그 사람은 그 동물의 전생일과 금생일과 후생일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리도 이렇게 두드려보면 다 알아요. 사리도 내나 쾌골이거든. 사리가 뭐 신기하다고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것도 골이라요, 골. 연골이라요. 그렇게 말해서 연골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사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사리 표현하면 주골이라고 합니다. 구슬같이 생긴 뼈요. 연골이라 하면 좀 상당히 좋게 표현한 것이고 생긴 모양새대로 표현하면 주골이요, 주골. 사리란 것이 부처님 사리는 예외지만은 일반 사람들의 사리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녹아가지고 나보다 불때 가지고 기름 같은 거뭐골 같은 거 녹아가지고 엉기면은 구슬같이 반짝반짝하니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정신은 결정체로 되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 성능이 있어요. 그래서 구슬같이 생긴 그런 주골이나 연골도 두드려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부처님 사리는 두드려봐도 전혀 몰라요.
그게 거기도 저 대장경에도 나오고 어디요? 신부주라고 책이 있죠, 지금. 앞으로 할 거.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신부라고 나오지요. 영명 대사의. 그런데 그건 왜 모르냐? 부처님은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식 다 끊어서 다 초월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떤 본향 상태나 또한 어떤 업을 지어서 어디로 태어나고 어떻게 유전하고 변해지는 그 과정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인력이 되어버리면 인력 전대로 다 나타나지만 인력을 안 시키든지 인력을 그냥 다 말소시켜버리면 말이죠. 없지 않아요? 그렇죠. 녹음 테이프를 녹음한 것은 들어보면 그대로 나타나는데 녹음 테이프 다 지워버리면 안 나타나죠. 부처님은 과거 업으로 중생적에 녹음이 되었던 것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다 지워가지고 변한 것이 지혜가 되다 보니까 업이라고는 영 없어졌거든. 식이 바로 업입니다. 업식이라고도 하죠. 식 때문에 식을 가지고 업을 지거든. 업을 지키도 하고 업을 받기도 하고. 업은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잖아요. 선업과 악업. 복을 짓든지 죄를 짓든지 그런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 육신통을 성취한 나한이 부처님은 사리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심경지에 가면 귀신도 못 보고 모든 그 초능력을 가진 신비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을 식별을 못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조 도신대사 가르쳤잖아요. 사조 도신대사란 그 스님은 오조하고 같은 사형 사제죠. 아니, 내가 이게 말을 지금 잘못하네. 사조 도신대사면 오조 스님은 스승 아니요? 오조 스님은 스승인데 오조 스님하고 사형 사제는 누구냐면은 무두 법륜이요. 무두 법륜산. 무두산에 무두산 제1조입니다. 법륜산다. 사조 도신대사에게 법을 배워가지고 깨달았지요. 사조 도신대사가 처음에 산중에서 우두산에서 공부를 굉장히 용맹정진을 하고 계행도 청정하고 정해를 닦는데 아주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참 유일한 중국 천지에 제일 가는 그런 수행자가 되었어요. 모범 수행자였어요. 그런데 사조 도신대사는 오조 홍인대사의 스승 아니요? 육조 스님은 할아버지죠? 그래서 사조 도신대사가 멀리서 관망해 보니까 우두산에 가서 상서 기운이 서기가 돌고 오색 체온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서 저 산에는 필시 도인이 살겠구나 해가지고 그 산을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과연 우두 법륜선사가 거기서 공부하고 있거든. 호굴에서. 그런데 우두 법륜선사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다람쥐나 원숭이나 또는 것이 저 무슨 담부 같은 것들이 따다가 뭘 받쳐. 나무 열매 같은 거. 새들은 꽃을 따가지고 받치고. 그러니까 뭐 밥을 동량 안 해도 말이죠. 먹을 것을 새와 짐승들이 갖다 주는 거요. 도덕이 얼마나 장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산중에 아주 임금으로 오시는 거죠. 타잔같이. 타잔 것이 저 동물의 왕이 된 것처럼. 그랬는데 사조 도신대사 가서 이제 무도 법륜선사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법문을 일러 주셨지요. 그래 가지고 무도 법륜선사 도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새도 안 오고 짐승도 안 오고 다람쥐고 원숭이고 다안 와버려요. 그것이 이제 염송에 나옵니다. 천문 염송에 사조 도신대사를 우두 법륜이 보기 전에는 새와 짐승들이
와서 꽃도 따다가 과일도 따다가 공양을 가더니 사조 도신대사를 보고 난 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졌다니 어떤 이유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은 공부가 옅으니까 그런 산에 짐승들이 보는 거고 엿본 거고 나중에는 공부가 더욱 깊어 보니까 산에 짐승들이 아예 올라버린 귀신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도새도 모르게 도적질을 해야 도적질도 진짜 잘한 거고 주도새도 모르게 도를 통해야 돼요. 또 주도새도 모를 뿐 아니라 사람도 귀신도 모르게끔 도가 깊이 들어가야 그 도가 진짜 난 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주가 듣는다고 하죠. 그것들이 못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기가 불독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전등록에 마조치님인가? 누군가? 전등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섯 귀가 쾌가 가치를 안타. 그러니까 비밀이 반론하기 쉽고 의사소통이 잘안 되는 경우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속일 수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런 말을 했죠. 귀가 여섯이니까 그 자기 귀가 둘이고 상대방이 대화자 그 귀가 둘이고 그러니까 벌써 네 귀인데 그 옆에 저쪽에 보니까 주구목 속에 쥐가 와서 가만히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쥐 귀까지 해서 여섯 귀란 말이야. 자기 귀하고 그 대화자, 그 상대자, 그 사람 귀하고 또 옆에서 쥐가 듣고 있으니까 그 귀가, 여섯 귀가 꽤가 모략이 같지를 않다. 견등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쓰면은 유기가 불독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아라한의 경지에서 지위에서 제8식 그러니까 대승 나한의 경지에서 제8식 번뇌를 제8식 양상을 떠난다 그 말이죠. 칠성을 못 떠나요. 칠성은 칠성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요. 원성칠성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을 떠나는 거요. 그 전에 적었죠. 변계소집성, 의타기성.